저도 정말 가족처럼 아, 예. 거기 오신 손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독산동 나이트 옆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한다는 거예요. 비상사태. 그렇죠. 아 이거 나이트 클럽도 그 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면 한 군데는 무너집니다. SOS를 친 거예요 저한테. 옆에 새로운 나이트가 오픈한다. 그 가게 오픈 날 자 그럼 네가 꼭 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 노는 거 포기하고 오픈하는 가게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일본에서 왔어요. 예. 물론 성황리에 맞췄어요. 오픈한 가게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와. 업소가 끝나고 자고 눈을 뜨니까 센다이 지역이 바로 대참사가 자고 일어나니까 대참사를 당하신 거예요. 물론 저도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놀려고 했었는데 독산동에 나이트가 오픈을 하는 바람에 저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업소를 살렸고 업소도 저를 살려주고 아, 저도 업소 살렸잖아요. 그래서 독산동 나이트 클럽이 나를 살리고 내가 독산동 나이트 클럽을 살리고 나이트가 나를 살리네요. 나는 나이트를 살리고 그래서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이 내린 그야말로 행사는 내 운명. 평생의 햄빛 대한민국 강심장 누가 보면 혼자 방송 사건으로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분이죠. 시크릿의 전현석! 지금 저희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제 발음도 이거 봐요. 정말이죠. 발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금만 예, 주시고요. 안 피곤하시고 괜찮죠? 아,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한 게 어제 저녁에도 밤새서 광고 촬영하고 왔거든요.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영상 보고 왔어요. 뭐 정신 차리고 끝까지 하려고요. 지금 오른쪽 눈이 살짝 감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기 전에 오디션이라도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오디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1차 오디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딱 봤는데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몇 개월 뒤에 전국 오디션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진짜 꼭 붙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댄스 부분 1등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회사 쪽에서 이 오디션만으로는 효성양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배틀신화라는 오디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가를 해봐라.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파이널까지 갔어요. 총 5천 명이 참가를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 최종 12인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배틀이랑 그룹이 되시고 여자분들은 따로 전속 계약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오셨던 진아 언니랑 그 빅뱅 승리군이랑 브라운 아이들 걸스 가인 언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전속 계약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주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딱 수도권에 딱 올라오니까 모든 생활이 막 설레고 숙소 생활도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를 이제 볼 때였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세 과목을 봤는데 그날 두 과목이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 오늘 100점 두 개나 맞았다? 이랬는데 아빠가 평소랑 다르게 효성아 너 아빠 놀래키면 어떡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에이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러나 보다. 내가 시험 끝나면 바로 청주 내려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아이고 어떡해.